잘 지내셨나요?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이크업의 꽃!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해주는 이 에이블랙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소개하려고 하고요. 컬러 이름은 리치 로즈입니다. 약간 레드빛이 감도는 그런 팔레트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제가 이 아이섀도우를 활용해서 이 한 아이 메이크업도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Let's go! 색상을 활용해서 이제 프라이머처럼 활용했고요. 그리고 이 색상을 활용해서 베이스로 활용했고 그리고 이 색상 활용해서 좀 더 음영을 주었고요. 골드빛의 화이트 컬러를 활용해서도 쌍꺼풀 라인 그리고 눈 앞머리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정말 색상이 예쁘죠? 약간 붉은기가 도는 로즈 색깔로 가득한데요.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골드빛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화려하고 특별함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매트한 아이섀도우가 있고요. 나머지는 좀 더, 세 가지가 아니군요. 네 가지의 매트한 아이섀도우가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좀 펄이 들어간 쉬머한 아이섀도우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좀 화려한 색깔도 이렇게 있네요. 화려한 색깔 같은 경우는 뭐 눈 앞머리에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메이크업 완성 후 이렇게 눈 두덩이에 톡톡톡 발라주면 더 화려해 보이더라고요. 좀 더 반짝반짝거리고 저도 그렇게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. 특히 이 색상? 이 색상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포인트를 주면 정말 매력적인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. 저는 특히 이 색상이랑 이 색상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. 좀 붉은 색상이 들어갔죠. 저는 이런 색상이 많이 없어서 저는 로즈 핑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약간 로즈 레드라고 해야 되나요? 붉은기가 더 많이 감도는 것 같고요. 생각보다 발색력도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매트한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색으로 음영 메이크업 주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이렇게 브러쉬까지 같이 이렇게 오는데요. 우후. 한쪽은 스펀지 팁이고 한쪽은 브러쉬여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. 이거 안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없는 것보다 낫죠. 그리고 여행 갈 때 진짜 이런 꿀템이에요. 케이스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제작되었고요. 그래서 뭐 이런 색깔이 어떤 경우는 프라이머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.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색상? 이 색상. 좀 더 레드빛이 감도는 색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사용할 것 같고요. 또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색상인데요. 여성스럽지만 또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 연출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발견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. 컬러 네임이. 읽어볼까요? 란제리. Antique Rose, Marry Me. 오, 정말 제가 예상했던 이름들이에요. 약간 진짜 레드빛이 감도는 좀 특별한 로즈 색상 팔레트인 것 같아요. 로즈 색상이 감도는 팔레트들이 거의 핑크가 감도는 색상이 베이스였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더 레드 색상이 강하게 감도는 아이 팔레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역시 클리오 아이 메이크업 사랑합니다. 이 제품 설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. 화려하고 감각적인 12가지 컬러 변주가 매일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멀티 팔레트. 네, 정말 그런 문구에 어울리는 팔레트고요. 다른 아이섀도우 팔레트에 비해서 좀 더 레드 색상의 감도는 화려하고 감각적인 그런 아이섀도우 팔레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렇게 매트한 색상 같은 경우 데일리로도 활용해도 질리지 않겠죠. 네, 이게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전부이고요. 제가 소개한 클리오의 에이블랙 리치 로즈 팔레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제가 더보기란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을 보내주신 브이스타 그리고 클리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아이섀도우 더클로서 좀 더 많은 아이섀도우 리뷰 그리고 좀 더 많은 메이크업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니까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. 제 채널이 처음이시다면 제 이름은 엠마이고 매주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피트니스 관련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답니다. 구독하기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바로 눌러주시고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이제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. 안녕.